히사자키 설 특집 영화로 떠나는 설 여행 그 첫째 날 설 영화 이야기 이 신지의 영화 음악의 신지 아나운서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시작해보죠. 신지 아나운서 아까 이제 네. 1부에서는 요즘 영화 트렌드 또 네. 아이들과 함께 볼 만한 영화 네. 소개받았고 네. 자 2부는 어떤 영화로 시작을 해볼까요? 좀 흥미를 더 드리기 위해서 요즘 영화 트렌드 중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나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네. 어떨까 싶어요. 네. 일단 영화의 소재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거고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스토리텔링의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야기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친밀해지고 친근해지는 감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럴까 요즘에 보여지는 영화들이 판타지 영화들이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도 판타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유독 판타지가 안 되는 불모지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주목할 만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판타지 영화가 굉장히 흥행이 된 영화가 그래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과 함께 죄와 벌이라는 영화예요. 1000만 훌쩍 넘었잖아요. 지금 1400 넘어왔죠. 예, 예, 그래서 예.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야, 러닝타임도 이렇게 길고 네. 한국인들이 판타지를 이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외국에서 만들어진 판타지 영화는 우리 국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됐죠. 국내에서 제작된 판타지 영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제작된 것도 거의 없을 뿐더러 흥행하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 장점이자 난점이 있어요. 뭐냐면 네. 웹툰 원작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뭐냐면 기존의 탄탄한 스토리가 있는 좋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미 원작을 읽은 사람들은 이 작품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요. 그럼 굉장한 장점이죠. 그런데 예. 난점 뭐냐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흥행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작이 탄탄한 걸 영상으로 옮길 때는 문법 자체가 달라지는데 요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네. 어떻게 잘 옮겨가느냐. 잘못하면 웹툰 본 사람들이 다 실망해서.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판타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찾아서 봤다는 건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네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웹툰은 3부작으로 나뉘어져서 주호민 작가의 작품으로 워낙 유명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영화로는 2부작으로 만들어서 1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과 함께 죄와 벌. 2부는 이제 인과 연, 인연이란 말이죠. 그걸로 이제 또 가져가서 원작 3부작을 2부작으로 다 재편을 한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2부는 언제 나올 예정이에요? 곧 개봉이 됩니다. 곧? 예. 이게 이것도 저는 하나의 획기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는 사실 시리즈를 다 만들어 놓고 한 편 개봉을 했거든요. 예. 근데 보통은 시리즈로 나오는 영화들도 하나를 만들어서 이게 개봉이 되고 한참 있다가 다시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근데 이 영화 신과 함께는 벌써 1, 2부에 대한 기획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제작이 됐고 예. 1부가 이제 먼저 개봉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아닐까? 거의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면으로 네. 주목을 받는 영화예요. 그 2부도 대단한 흥행 예상되네요. 1부가 일단 기대 이상으로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예.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2부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원작이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옮기는 건 오히려 장점보다는 난점이라고 네. 말씀드린 네. 것처럼 잘 각색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재해석을 하고 원작의 분위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상으로 극대화되는 장점을 가져갈 것인가가 관건인데 예. 이 영화를 만든 김용화 감독이 그런 작업을 굉장히 잘해요. 네, 네. 이 사람의 전작들이 미스터 고가 있었고요. 또 미녀는 괴로워가 고릴라가 있었고. 예, 야구 선수로 나오는 네, 네. 그렇죠? 사람들이 예. 많이 재밌게 보셨죠. 미녀는 괴로워도 그렇고 그 뚱뚱한 네. 그 특수 분장하고 네. 막 그런 다 보셨대요. 예.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들이 다 원작이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각색을 잘해서 영상으로 옮기는 걸 김용화 감독이 참 잘해요. 그래서 신과 함께 죄와 벌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용화 감독의 어떤 장점이 잘 살아났기 때문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 영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게 네, 독특한 판타지 그다음에 1편 2편을 동시 기획해서 네. 미리 제작한 것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비슷한 맥락인데요. 염력이라는 영화가 1월 말에 개봉이 됐어요. 네, 그전 예고판만 봤는데. 아, 그러셨어요. 흥미가 있
어떤가요? 호기심이 가죠. 호기심이. 네. 염력이 그냥 무슨 컵 하나 들어 올리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이 감독이 바로 그 부산행의 연상우 감독이거든요. 네, 네. 연상우 감독 하면 사실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을 했어요. 뭐 돼지의 왕 사이비 이런 작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를 자기 나름의 시각으로 풀어내서 또 각광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산행이라는 블록버스터를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의아했거든요. 예, 근데 예. 나온 작품을 보고 이야 역시 연상우구나 이런 찬사를 받았었고 고고의 프리퀄 격으로 애니메이션 서울역까지 맞아요. 같이 개봉을 하면서 연상우라는 이름을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을 시켜버렸죠.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만든 영화가 염력인 거예요. 어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염력은 초능력하고 조금 더 다르잖아요. 초능력은 인간의 어떤 보통의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걸 초능력이라 통칭을 한다면 염력은 실제로 이런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나 대상을 자기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염력이라는 것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더 뭔가 호기심을 당기는 그런 영화임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알고 보면 아까 제가 일부에 말씀드린 공동정범 예. 용산 참사와 살짝 관련이 있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예. 영화 소재 네, 소재 면에서 스토리 속에서 그런 네. 게 나와요? 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용산 참사를 다루거나 그런 어떤 것을 다룬 건 아니지만 이 연상우 감독의 그 영화 애니메이션 특히 거기서 나오는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우리의 현실적인 실제 있었던 어떤 사회 굵직한 알겠습니다. 사건들에서 뽑아낸 듯한 캐릭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현실의 사회적 어떤 문제와 연결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판타지가 네. 함께 있는 네. 네. 참고로 염력은 무겁지 않고 그냥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영화인데도 그런 이슈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재의 다양화 네. 또 한번 기대해 볼 네. 수가 있겠네요. 또 한편 정보 네. 소개해 또 하나는 조선 명탐정이라는 건데요. 이건 벌써 세 번째 만들어진 건? 세 번째예요. 맞죠? 네. 예. 기억하시는군요. 예. 이게 2011년에 조선 명탐정 각시 투구꽃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봤을 때 예.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독특했죠. 예, 김명민 씨가 그 탐정 역할로 나오는데 이분이 굉장히 허당이거든요. 굉장히 엘리트고 수사력도 다 좋은데 예. 너무 허당이고 여기에 이제 조수격으로 오달수 씨. 네, 오달수 씨가 서필이라는 그 역으로 뭉쳐서 시작이 됐고 2014년에 두 번째 사라진 노베딸이라는 그 제목으로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조선 명탐정 3편 흡혈 괴마의 비밀 굉장히 사극적인 그런 제목을 달고 있죠. 그래서 이 그 명탐정 약간 그 셜록 홈즈의 주인공처럼 홈즈와 왓슨처럼 이 두 사람이 벌이는 그런 코믹하면서도 또 진지하면서도 예. 사회적인 이슈를 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조선 명탐정까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은 어떤 것들이 주목됩니까? 네. 이번 주에도 아무래도 설 연휴가 있고 하니까 예. 좀 굵직한 영화들이 어제 막 개봉이 됐어요. 그중에 제가 짧게 세 편만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흥부. 흥부. 네. 글로 세상을 바꾼 자라는 부제가 달려있어요. 흥부전을 완전히 새롭게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흥부 놀부의 그 흥부가 맞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흥부는 부제에서 보듯이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네. 소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난리 때 헤어진 형을 놀부를 찾겠다 어허. 이런 생각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저는 그 왜 네. 춘향전을 비틀어서 만든 방자전이라는 네. 영화 옛날에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코드인가? 아, 그거랑은 또 살짝 또 달라요. 달라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아는 그런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야기를 확 바꿔버리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네. 내용이나 그 전개 방식 감독이 워낙 다른 분이어서 아. 다를 거예요. 네. 어쨌든 흥부. 그래서 예. 흥부가 그 형을 찾기 위해서 글을 쓰다가 조혁, 조항리 형제가 자기 형의 소식을 알고 있던 소문을 알게 돼요. 그래서 조항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쉽게 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행하는 분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훌륭하신 받고 분. 예, 감화를 네. 받아요. 놀부 같지 않은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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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반면에 조항리라는 그 형은 굉장히 탐욕스럽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아는 흥부 놀부 같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예, 그 흥부라는 이름의 작가가 네. 자기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형제. 제가 본 어떤 형제 네. 이야기를 네. 썼다. 네. 예. 그래서
그래서 홍보 예. 놀부전이 알겠어요. 약간 생각이 나는 거죠. 호기심 간에 이 영화도. 네. 그래서 아까도 그 제가 말씀드린 신과 함께 얘기를 해드리면서 재해석, 재가공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 영화도 흥보를 보시면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 조선 헌종 1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그 당시 시대상 이제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네. 그런 조선 후기의 그런 모습들, 피폐한 어떤 농민들의 민중들의 민초들의 고통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있다 이렇게 보시는 영화보다는 뭔가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신지혜 씨가 얘기한 것처럼 요즘 영화들은 뭐 하나하나가 네. 여러 가지 특색을 네, 많이 갖고 있는 예. 그렇게 안 만들면 요새는 안 보나 봐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많이 요즘에는 문화 콘텐츠들을 대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연습들이 많이 훈련이 돼 있어서 하나의 텍스트보다는 예. 여러 가지 텍스트를 섞어서 그럴수록 승부를 이 짜죠. 영화 만드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쯤에서 우리 노래, 음악 좀 한두 곡 듣고 또 얘기할까요? 네, 그럴까요? 예. 이번 주 개봉하는 영화 중에 블랙팬서가 있는데 요건 이따가 마블 얘기를 제가 조금 섞어서 예.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요. 예. 마블의 영화 두 편 조금 흥겹게 들으시라고 준비를 했는데 토르 라그나로크 요거는 그 마블의 그런 어떤 핵심적인 그 개별 영화로도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미그란트 송이 그 막 싸우는 씬에 나오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레드 제플린 예, 바로 예. 그 곡입니다. 그거 예. 들으시고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중에서 히어로즈까지 듣죠. 시사자키 설 특집 영화로 떠나는 설 여행 신지혜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방금 이 토르 또 어벤져스 아주 대표적인 마블 영화의 그렇죠. 음악 두 개를 들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블랙팬서가 네. 개봉한다고요? 네. 그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를 보신 분들은 거기에 아주 대단한 그 신분과 부를 가진 누군가를 만난 기억이 있을 거예요. 바로 와칸다 왕국의 왕위를 계승한 티찰라입니다. 예, 예. 예, 이 시빌 워에 출연할 때만 해도 왕자였거든요. 황태자. 예, 근데 예. 아버지가 불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왕위를 계승하는 것에서 이 영화는 끝마쳤고 예. 이제 블랙팬서가 독자 영화로 이제 소개가 되면서 이 티찰라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와칸다 왕국이 엄청난 부자거든요. 왜냐하면 그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만든 비브라늄이라는 그 금속이 있는데 네. 이 나라에서 이게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부가 엄청나고요. 절대 깨지지 네. 않는 그 방패.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어느 기사 하나를 봤는데 마블의 어떤 그 캐릭터들을 부유한 순서대로 이렇게 좀 매겨놓은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는, 것도 있어요? 네. 별 재밌는 게 많은데 거기 아이언맨도 되게 부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와칸다 왕국의 부원은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런 티찰라가 이제 왕이 직접 블랙팬서라는 그 옷을 입고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수호하는 그런 캐릭터로 하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도 되게 독특하죠. 예. 그렇게 돈이 많은데 또 이런 일까지. 참. 그렇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이 블랙팬서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부산에서 일부 촬영이 됐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부산의 그 풍광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이런 마블 영화들이 한국에 자주 오네요. 그렇죠. 어벤져스 때도 서울에서 맞아요. 찍었잖아요. 맞는데 그때는 예. 너무 서울 같지 않은 곳을 찍어서 예. 좀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곤 했는데 이번에 블랙팬서는 조금 찾아보시면. 딱 부산이 보여요? 비밀입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리고 또 한편. 네, 또 한편 소개를 해드리면 이것도 바로 어제 개봉이 된 영화인데 골든 슬럼버라는 영화예요. 골든 슬럼버? 제목에서 딱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네, 비틀즈의 노래 제목이죠. 아, 골든 슬럼버. 예, 예. 네, 워낙 노래도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게 비틀즈 해체하기 직전에 같이 어떤 친구들의 우정 이런 거를 살짝 가미한 그 노래라서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건데요. 바로 그 제목에서 따온 영화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2010년에 일본에서 벌써 골든 슬럼버가 만들어졌었어요. 그 영화로. 네. 예.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 뭉클해서 제가 그 영화를 잊지 못했는데 바로 그 영화를 이번에는 한국에서 리메이크를 한 거예요. 한국에서? 네. 근데 이것도 보시면 참 굉장히 다층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 표면적인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정직한 택배기사 건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고교 동창한테서 연락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갔는데 이상한 말을 늘어놓던 중에 갑자기 그 유력한 대선 후보가 폭탄 테러로 해서 암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갑자기 이 건우를 보면서 사실은 이게 다 계획이 된 것이다. 네가 이제부터 이 사건의 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너무 이상하잖아요. 정말 이상하네. 그리고 친구는
어찌어찌하다 그 자리에서 목숨을 또 잃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받아주는 사람 없고 졸지에 도망자가 된 거예요. 이야, 아주 희한하네요. 네.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네. 비틀즈의 노래 제목인 골든 슬럼버를 제목으로 했는데 네. 이게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진 영화가 네. 있었고 이번에 개봉되는 건 한국 영화란 네.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도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게다가 한국 영화인데 뭐 대선 후보 암살에 네, 뭐 네. 범인에. 원래 원작이 그래요, 근데.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쫓기면서 친구들을 찾아가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 슬럼버는 비틀즈가 해체되기 전에 우정, 그동안 우리가 함께한 시간, 이런 것 느낌을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도주라고 자신의 어떤 삶을 돌이켜보고 이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우정, 그다음에 사람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다음 누명을 쓴 사람의 그 억울함, 그 끝까지 믿어주는 신뢰, 네.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쫙 몰려오면서 예. 마지막 장면은 정말 너무 정말 찡한 마음으로 봤거든요. 근데 골든 슬럼버가 사실은 노래 가사가 그거예요. 언젠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지.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가사만 들으면 진짜 눈물이 핑 돌아요. 그래서 골든 슬럼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원작은 그러면 소설이에요? 네. 오. 그걸 이제 일본에서 먼저 영화를 만들었고. 그 소설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국? 아, 영국은 아닐 것 같고요. 어느 나 그 미국 소설인지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근데 그걸 일본에서 만들고 이번에 네. 다시 한국에서. 네. 이거 참 독특한 영화네요. 네, 강동원 씨가 저 주연을 하기 때문에 여성 팬들이 많이 가시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제목 딱 보고 이거 한국 영화라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뭐 내친 김에 원작이 있는 영화들 몇 개 좀 더. 네. 그럴까요? 예. 네. 골든 슬럼버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개봉되는 영화들 중에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임순례 감독의 신작인데요. 요거는 일본의 영화가 또 먼저 있었어요. 이것도 리메이크란 거예요. 이것도 네. 임순례 감독이 만든 네. 한국 영화인데 제목이 리틀 포레스트예요. 네. 이것도 새로운 유행인가요? 그런 트렌드 아닌 트렌드가 좀 보이시죠? 네. 예, 예. 리틀 포레스트는 사실 일본 영화는 두 편으로 만들어졌었어요. 여름과 가을 그리고 이 편이 겨울과 봄 해서 사계절을 두 계절씩 나눠서 한 건데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해요. 이 영화는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온 젊은 여자애가 그곳에 자기 엄마랑 같이 살던 그 옛 집에서 터를 잡고 살면서 농작물을 키우고 동물들을 키우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자기 고향에 다시 그 자기의 모습과 함께 녹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예. 이제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이제 남자친구 하나 여자친구 하나 나와서 얘네 집에 와서 같이 뭘 만들어 먹고 얘가 만든 음식을 나눠서 먹고 동네 뭐 할머니 뭐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단순한 건데 이걸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착해져요. 그냥 따뜻한 네, 그런 느낌이에요.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영화. 네. 아. 그거를 이제 1편, 2편으로 나누어졌던 사계절을 한 편으로 만들어서 리틀 포레스트를 임순례 감독께서 다시 만드셨고요. 최근에 그 핫한 배우 중에 김태리라는 배우가 있죠. 예, 예. 그 친구가 이 리틀 포레스트의 주연을 맡아서 아주 또 산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복잡한 스토리나 이런 거 없고?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좀 네, 그냥 보고 있으면 즐기고 싶으신 분들. 네, 마음이 너무나 편해지실 거예요. 네, 좋은 네. 음식을 먹는 듯한 느낌? 리틀 포레스트, 네. 골든 슬럼버, 네. 한국 영화 두 개. 네. 그 또 독특하게도 또 독특하게도 예. 또 소개해드릴 게 또 일본 원작 소설이네요. 말씀하신 것 중에 트렌드 아닌 트렌드인 것 같은데 예. 뭐 꼭 일본 거를 뭐 원작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영화화돼서 검증된 혹은 좋은 원작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들을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히가시노 게이고는 추리 소설도 굉장히 잘 쓰지만 가벼운 어떤 소설들도 잘 써서 스펙트럼이 좀 넓은 작가 중에 한 예, 명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야기 자체가 어렵지 않게 쭉쭉 읽혀서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쓴 나미야 작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하죠. 네. 이거 예. 지금도 서점에 내려가시면 곧 눈에 뜨이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한국 영화예요? 아, 요거는 일본 영화입니다.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네, 근데 베스트셀러를 사실, 네, 영화화 만들었는데 했다. 요것도 사실은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이름을 딱 가리고 보면 어머 이거 재밌는데 누가 쓴 거지? 굉장히 따뜻한 얘기네. 그리고 공간의 어떤 연결성, 그다음에 시간의 연결성, 우리가
뭐 평행 우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요소들도 있고 해서 참 재미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작품인데 이걸 네. 그대로 영화로 옮겼어요. 네. 앞에 이제 마블 영화들 네. 또 그 앞에 신과 함께 죄와 벌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이제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원래 만화 네. 뭐 이런 것들로부터 영화화된 그렇죠. 것들. 네. 지금 골든 슬럼버, 리틀 포레스트,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이런 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탄탄한 소설. 네. 문학적인 어떤 문학적인 그런 문학적인 발단을 갖는 네. 것을 영화화 시키는 네. 것. 네. 이렇게 되면 이쪽은 판타지나 이런 건 별로 없죠? 판타지는 나미야 자파점이 좀 판타지긴 하죠. 그 시공간의 어떤 그런 평의 우주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작품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뭐 포인트는 판타지라고 보실 수는 없을 정도로 감동, 약간 따스함, 온기 이런 것들에 좀 중점적으로 보실 예. 수 있죠. 원작 있는 영화들을 소개받은 것 가운데 제일 지금 관심 가는 게 골든 슬럼버거든요. 네네. 그 가운데 비틀즈의 골든 슬럼버 아마 들어가겠죠? 들으셔야죠. 예. 들어봅시다. 네. 비틀즈의 명곡 골든 슬럼버까지 들어봤고요. 네. 이번 달 개봉한 영화 가운데 또 좀 눈여겨볼 만한 영화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이거는 조금 당겨서 다음 주 개봉 영화인데요. 22일 개봉할 Shape of Water, 사랑의 모양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너스로 이 시간에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주 개봉인데 미리 네. 소개하는 걸 보면 그만큼 주목할 만한. 그렇죠. 역시 센스가 있으십니다. 왜요? 왜 이렇게 주목할 만한 겁니까? 이 영화가 왜냐하면 저희 신영웅 20주년 기념시사회로 시사회를 했었어요. 하고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랬군요. 네, 그것도 그런데 이제 아카데미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네, 항상 네. 이제 3월, 2월 말 3월이면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는데 벌써 90회를 맞게 됐어요. 물론 뭐 미국 자체 영화제 영화상인데 이게 뭐 워낙 미국 영화가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카데미를 좀 눈여겨 보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아까 일부 첫머리에 그런 어떤 대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긴 했는데 사실 아카데미를 앞두고 영화들의 개봉을 약간 늦추기도 해요. 일부러?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노미네이트가 많이 되면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 예. 약간 그 이후로 수상이 점쳐지는 작품들은 살짝 뒤로 미루기도 하거든요. 이 영화는 아카데미를 겨냥한 겨냥했다고는 좀 얘기하기는 그런데 수상할 만한 네 엄청난 작품이에요. 이게 지금 1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된 상태예요. 네, 예. 근데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또 작곡상에서 13개 부문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감독이 누구예요? 이 감독은 기에르모 델 토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어떤 영화 만든 사람이죠? 이분이 저 같은 이제 소위 말해서 덕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기본적으로 헐리우드에서도 상업 영화도 만들었어요. 헬보이 1, 2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대표적인 영화 중에 판의 미로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예. 그 영화는 처음에 사람들이 보면 이 영화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근데 다 너무 감동적이라고 하고 너무 슬프다고도 하고 너무 아름답다고도 하고 판타지이면서 판타지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제가 판타지 영화도 많이 얘기를 해드렸고 또 판타지 영화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에르모 델 토로라는 이 사람이 갖는 그런 세계관은 굉장히 독특하다고밖에 예, 할 수가 예,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판타지의 외양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인간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녹아있고 신화나 동화나 소설이나 민 담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베이스로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잘 끌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퍼나지 같은 것은 감독은 안 하고 제작은 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섬뜩한 공포 영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간 기괴하면서도 비뚤어진 그러나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판타지 영화거든요. 그럼 이번 Shape of Water, 사랑의 네. 모양 이것도 판타지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에르모 델 토로의 판타지는 그냥 공상적인 판타지, 아름답고 예쁜 판타지를 상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줄거리 조금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소개해 드려야죠. 이거는 아주 한 줄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 연구소에서 청소를 하는 엘라이자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 연구소에 이를테면 포획이 돼서 들어온 어떤 존재예요. 아. 크리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하. 인간이 아닌 어떤 좀... 예. 조금 옮기기가 거칠게 옮기자면 약간 괴의 생명체 이런 걸 우리가 통칭해서 크리처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 크리처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남미의 그 원주민들은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존재라고 이 영화에서는 설정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물속에서 살아서 아쿠아틱 그리고 이름이 암피비안 맨이라는 그 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연구소에서는 다 그냥 크리처라고 불러요. 예, 예. 근데 이 엘라이자는 청소를 하시는 엘라이자는 말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화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쿠아틱
암피비어맨도 물속에 사는 어떤 크리처니까 말을 당연히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은 근데 어떤 교감을 통해서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 제가 계속 경종을 울릴 거예요. 아름답고 예쁘고 행복한 것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다양한 층들을 이 감독이 담고 있는데요. 아무튼 끝에 가면 그래도 다행히 해피엔딩이고 끝에 네. 가면 그래도 너무 엔딩 장면이 아름다워서 다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눈물 흘리시면서 봐요. 그 영화를. 흥미진진하겠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지루할 틈이 없이. 지루할 틈 없어요. 예. 근데 사실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거든요. 수위가 선정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좀 묵직하기도 하고 좀 강렬한 장면들이 있는데 괴상한. 네. 괴괴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이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아카데미 열세 부문이라나 노미네이트가 됐다는 건 그만큼 시상하는 게 있는 거죠. 그 Shape of Water에 나오는 음악 한 곡 미리 들어볼까요? 아, 들을까요? 음악을 들으시면 아, 이 영화에 이런 음악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라이자라는 여자 주인공은 정부의 연구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으흠. 이게 시대적인 배경이 1960년대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편하고 혹은 멜랑콜리하고 잘 아는 그런 곡들이 수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I Know Why라든지 뭐 치키치카 붐칙 뭐 이런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르네 플레밍이 부른 곡이 있어요. We'll Never Know라는 곡을 들어보시면 아, 이 영화가 판타지라고 그러고 괴괴하다고 그러고 제가 자꾸 막 경종을 울립니다. 막 이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이렇게 느슨한 음악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름답고 느슨한 음악이 깔리면서 괴이한 장면이 나오는 게 더 이게 재미있는 거거든요. 네. 재미있죠. 들어보죠. 시사키 설 특집 영화로 떠나는 설 여행 신지혜 아나운서와 설 영화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제 거의 좀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 같은데 네. 영화 얘기 많이 하느라고 영화 음악 소개를 좀 너무 그쵸, 적게 한 것 같아서 많이 못 들었죠. 아까 우리 일부 시간에 네. 소개받은 그 영화들 가운데 네. 음악을 좀 한두 곡 들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저 일부 시간에 소개받은 영화들 가운데 제가 본 거는 위대한 쇼맨. 아까 보셨다. 1987하고 위대한 쇼맨 네. 두 개밖에 없거든요. 네. 위대한 쇼맨의 음악들이 워낙 훌륭하고 그렇죠. 거의 뮤지컬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자체가. 네. 거기서 좀 하나 골라주실래요? 아 여기도 사운드트랙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요즘에 솔직히 위대한 쇼맨, 코코 이런 음악들 엄청나게 신청을 많이 네. 하시거든요. 네. 위대한 쇼맨도 그레이티스 쇼맨 그 타이틀 곡도 많이 들어오고 This Is Me라는 곡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레이티스 쇼맨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거 들 들어보죠. 네. 함께 들으신 곡 위대한 쇼맨에 나오는 음악이고요. 방금 The Greatest Showman이라고 소개했는데 뒤에 맨이 없다니까. 네. 잘못 소개했네요. The Greatest Show라는 곡. 네. 여기 주인공이 그 왜 울프맨 휴잭맨이잖아요. 네. 맞아요. 노래 직접 부르는 거죠? 부르죠. 보면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뮤지컬은 전부 다 배우들이 직접 하잖아요. 예. 그래서 휴잭맨이 노래도 잘하나? 라는 생각을 예. 하실 예. 것 같은데 예전에 왜 레미제러블에서 아, 거기 좀 나왔어요. 장발장에 맞아요. 직접 예. 노래했죠. 아. 잘하는 배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거의 가수급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감탄을 하는 게 물론 한국의 배우들도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 많고 극중에서 노래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레미제러블도 그렇고 오페라의 유령도 그렇고 실제로 다 배우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오디션을 통과해서 실제로 다 노래를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뮤지컬 무대에서 펼쳐지는 버전하고 다르게 영화 사운드트랙에는 전부 다 그 출연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녹음이 돼 있어요. 부러워요. 참 이런 분들 보면. 그러니까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젠틀하고. 춤도 잘 추고. 멋지고. 그나저나 우리 네. 신지 아나운서 아까 그 요새는 대목이라는 의미가 좀 별로 없었다 이런 그렇죠. 얘기 했잖아요. 예. 근데 실제 보면 뭐 설, 추석 이런 때의 관객이 훨씬 급증하고 막 그런 급증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연휴도 네, 시간들이 많다 네. 보니까. 근데 그것도 또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게요. 아니요? 요즘에는 극장에 가지 않아도 영화를 볼 수 있는 네, 것들 네. 있잖아요. 집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 조금만 있으면 되라는 것도 있고 또 극장 동시 상영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많고 워낙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꼭 이런 명절 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오락거리가 영화 보러 가는 것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긴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에 함께 가셔서 좋은 영화 한 편 보시는 것도 참 좋고 뭐 다른 IPTV로 보셔도 네, 되고 다른 것들도 다 좋고 어쨌든 콘텐츠를 즐기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을 투영해 볼 수 있는 걸 느끼신다면 그걸로 좋지 않을까. 신지혜 아나운서는 주로 시사회를 통해 보죠. 네. 거의 그렇죠. 일반 관객들하고 이렇게
같이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아, 요즘에는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일반 시사회까지 다 가서 예. 같이 보고 저희 청취자 시사회를 초청을 제가 하면 다 같이 가서 제가 명단 체크도 같이 봤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회사원이다 보니 힘들고요. 관객들하고 볼 수 있는 건 이제 가끔 게스트 비지터라고 해서 이제 GV라고 영화를 본 다음에 관객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 그럴 때 예. 이제 제가 가서 같이 보면서 분위기를 같이 느끼죠. 네, 부럽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신지혜 아나운서, 신지혜 영화음악 20년 맞았다고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30년, 40년 꼭 채워야 돼요. 아, 네. 이제 하루하루가 다 기록이니까.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그거는 정말 제가 욕심을 부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그냥 마음 비우고 하다 보면 30년 되는 거예요. 40년 되는 네. 거고. 아,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의 목소리와 눈동자는 변하지 않는데요. 너무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목소리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는 저희가 맡겨진 일은 열심히 소임을 네.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석 설 특집 때는 시사자기에 꼭 나오시는 걸로 하고. 아, 네. 네, 밖에서 PD들이 지금 열심히 세려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신지혜 아나운서 오늘 고맙고요. 네. 이제 첫 시간 마무리 지으면서 네. 오늘 1부 시간 맨 처음에 소개했던 영화 1987에 네, 네. 나오는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설날 저녁은 스포츠 영화 이야기로 준비합니다.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